안녕 여러분.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예요. 22일이에요. 네. 제가 지금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학원 다니면 국룰이 뭐였지? 서구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뭔가 비홀리데이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기념을 하잖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학원에서도 빅 이벤트를 열어요. 기프트 익스체인지가 있어. 선물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할 거야. 정확히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내일 그렇게 뭔가 기프트 익스체인지를 하고 거기서 이벤트를 즐긴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 코치분들, 뭐 학생들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뒤풀이를 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선물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크리스마스? 보통 뭐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면 뭐 장갑이나 목도리, 겨울을 대표할 만한 아니면 뭐 따뜻한 티라던가 뭐 이런 걸 선물하면 좋을 텐데 여긴 덥다 보니까 뭔가 애매하네. 내가 사고 싶은 걸로 살래. 일단 기프트샵을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기억하세요. 이곳입니다. 여기 동네가 되게 조용해서 좋아. 귀엽네. Jingle them bells and frolic. Oh my gosh, some Stolly eggnog, gin and tonic make Yuletide gay and jolly. Same procedure every year. I just can't get enough. 안녕히 여러분. 오늘은 24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뭘 하고 있을까? 한국은 지금 눈이 되게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제 하는 줄 알았거든요. 3일이 아니고 오늘까지 선물을 선생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25일날 이벤트를 한대요. 선물 교환, 스체인지 이벤트. 오늘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선물도 혼합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이브인데 집안에서 집구석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래도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학원을 다니는 덕분에 약간 영어 학원들이 이런 거 잘 챙기잖아. 덕분에 좀 이렇게 슬프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선물을 누가 받게 될지. 그리고 오늘 저녁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갈 계획이에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네. 아우 죽겠네. 이렇게까지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막 놀다가 아침에 들어온 거는 처음인데 이제 그래서 선물을 무사히 학원에 잘 넘겼고 오늘 6시부터 학원에서 이벤트거든요. 디 익스체인지. 재밌게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원에서 봐요. 안녕. 아 죽겠다. 엄마랑 점심 식사를 하고 왔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끼리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절 보더니 빨리 집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얼른 자고 한 1시간 눈 붙이다가 이따가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 거기 가야 돼.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술 안 먹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벤트 갈 때 봅시다. 안녕. 저 다 일어났습니다.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거고요. 이렇게 입고 막 이럴 수 있는 모자를 싹 쓰여주면 아 귀엽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빨리 선물 익스체인지 빨리 해야 돼. 나도 선물 받아야 돼. 그럼 학원에서 와요 여러분. 센터? 크리스마스에 호치민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응. Oh, I'm sorry. Hello. 이와 저희 클래스메이트라고 해야 되나? 학원메이트예요. 여기 너무 심해요. 여기가 제일 아마 큰 몰일 거예요. 아, 여기 일본의 그 성당집 그런가? 네, 맞아요. 이제 밥 먹고 바로 갈 예정인데 원래 이 친구가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온 영화 감독들이랑 뭐 영화 배우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먹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좀 늦어서 다 지나갔대요. 이렇게 결국
그냥 우리끼리만 놀기로 하게 되었어요. 제가 프랑스 미친놈한테 당했던 그 장소예요. 오페라 하우스. 사람들이 여기 계단에 앉아서 막 뭐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쁘죠? 무인화? 무인화? 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오늘은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베트남에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는지 궁금을 드려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남았어요. 바로 선물 언박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선물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선물이 너무 그래도 작았고 난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할 줄 알았더니 되게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선물 박스도 있었고 내용물이 진짜 궁금하다. 누가 한 걸까? 이런 약간 귀여운 박스 포장 그 이런 빼개까지 넣어준 걸 보니까 여자친구인 것 같아. 뭐지? 일단 중국산. 아, 컵이다. 어? 뭐지? 귀여워. 리틀 베어. 라고 되어 있는 스푼도 있어요. 이건 용도가 뭐지? 아. 아. 스푼 이렇게 저어 먹다가 딱 놔두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 뜻하지 않은 뜻밖의 기분 좋은 선물 받은 느낌? 좋다 이런 이벤트. 어제 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보냈고요. 선물 주신 친구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땡큐.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 지났겠지만 남은 한 해 의미 있는 일들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내년도 함께 열심히 즐겁게 살아봅시다.